살 찌고 싶으신 분들 이거 사서 아침에 한 잔씩 드세요. 여러분 진짜 효과 직방이야. 나 살 찌했던 거. 두구두구두구. 이거. 뭐 한데? 나 봤다. 하나 둘. 반려 축하합니다. 반려 축하합니다. 반려? 님의 반려는 축하합니다. 뭐가 8년이야? 무엇이 물어야 돼요. 아, 맞춰야 끌 수 있어요? 예. 글쎄, 무엇이 8년일까? 8년 전이면 2010년. 2010년은 교환학생이 갔다 온 해. 살 쪘다가 살 빼고 유지한 기간. 정답! 그러세요? 케이크가 뭔지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알죠. 뭘까요? 필라델피아 크림치즈 케이크. 모를 수 없죠. 얘는 제 교환학생 시절 동안의 반려자랄까? 맛을 한번 보시겠어요? 맛을 봐야 되나요? 약간 전전전 남자친구 같다. 한동안 뜸했는데. 자니? 와, 진짜 진하다. 이런 맛이었구나. 오랜만에 먹으니까 엄청 고독해요. 그때 맛이랑 똑같나요? 아니, 그때보다 훨씬 다르게 느껴져요. 왜냐면 제가 요새 이런 거 안 먹으니까. 필라델피아 치즈케이크를 왜 먹게 됐어요? 제가 미국에 딱 도착을 했을 때 이제 돈도 없고 가난한 유학생이니까 장을 최대한 싼 데에서 봤어요. 그래서 그때 코스트코도 처음 갔거든요? 이거를 엄청 할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안 그래도 치즈케이크 엄청 싼데? 거기에 찍 긋고 막 거의 반값을 하고 있으니까 제 계산에는 밥 대신에 이거 한 조각을 먹으면 가성비가 좋은 거야. 그래서 나는 이거를 사서 아침으로 한 조각씩 먹었어요. 눈 뜨자마자 제일 먼저 먹은 게 이 아이예요. 살 찔 수밖에 없었죠. 살 찌고 싶으신 분들 이거 사서 아침에 한 잔씩 드세요. 그러면 진짜 효과 직방. 한 1개월 만에. 근데 저는 그때 어떻게 생각했냐면 치즈 건강식품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왜냐면 우유 건강식품, 우유로 만든 치즈, 치즈로 만든 치즈케이크 건강식품 이런. 그래서 진짜 아무것도 몰랐던 거죠. 그래서 이거를 아무 생각 없이 먹었던 것 같아요. 치즈케이크 말고도 또 20kg까지 육박하게 한 아이들이 있잖아요. 아, 저의 엑스들? 그렇죠. 아니, 이렇게 큰 브라운이 어디서 구해요? 진짜 너무 거대하다. 그때 그 크기예요? 아니죠. 제가 미국에서 먹었던 브라운이는 이만한 오븐 팬 사이즈의 브라운이었어요. 요만한? 요거 한 3배 정도? 요거 이렇게 3개 붙여놓은 정도의 크기인 것 같아요. 근데 그때 기라델리라고 거기서 나오는 브라우니 빵가루가 있거든요. 그거를 사가지고 그 당시 사귀던 남자친구한테 발렌타인데이 때 브라우니 구워서 주려고 한 판을 맛있게 구운 거 있다만한 거를. 근데 그거를 꺼내서 이제 맛을 봐야 다 익었나?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먹다가 앉은 자리에서 한 판을 다 먹은 거예요. 그래서 한 판을 다시 구워야 됐어요. 그분께서 이걸 몰랐으면 좋겠는데 잘 살고 계시겠죠? 세 번째. 아, 이거는 그 완벽하게 똑같은 건 아니야. 이거 맞는데 이게 마카다미아 화이트 초코 쿠키가 있어요. 못 구했구나. 못 구했어요. 그럴 수 있어. 괜찮아. 그래도 되게 소비력이 대단하시네요, 지금. 제 X들을 이렇게. 얘는 정말 제가 정확히 기억이 나는데 제가 그때 돈도 없고 같이 밥 먹을 사람도 없고 막 대학교 시간표가 다 다르니까 그때 어떻게든 그냥 뭔가 때워야 되긴 하겠고 배는 고프고 하니까 편의점에 들어가서 제일 먹고 싶은 거를 고르자 해서 골랐어요. 그게 딱 요렇게 생긴 그 마카다미아 화이트 초코 쿠키였어요. 그래서 그거를 뜯어서 이 한 팩을 다 먹었어요. 걸어다니면서 길에서. 그래서 그때는 저한테 식사 시간, 식사 장소, 같이 먹는 사람 이런 개념이 아예 없었어서 시간 없고 시험 기간이고 빨리 공부해야 되고 하니까 길에서 이거를 그냥 뜯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먹은 거예요. 그게 제 그날 저녁 식사. 저는 이거 진짜 맛있긴 맛있어요. 그럼 마지막. 뭐지? 아, 이건 립톤인데. 네. 그치. 여러분, 제 책을 정말 열심히 읽으셨군요. 제 덕질을 많이 했다면 제가 뭘 먹고 살쪘는지 다 알 수 있구나. 저는 그 아리조나 아이스티라고 왜 막 에메랄드색. 요즘 가끔 한국에서도 팔던데 그거를 그렇게 먹었어요. 물 대신 먹었거든요. 그때는 생수를 먹으면 그냥 맹물 맛이 싫고 막 비린 느낌이고 그래서 약간 아이스티나 이렇게 설탕 들어간 물을 꼭 마셨어야만 했어요. 그것도 되게 저 황당한 게 그때는 이제 뭐 영양성분표 보고 이런 거 전혀 몰랐고 그냥 패키지 디자인이 약간
일본 느낌 나요. 티! 티 건강하잖아요. 차 몸에 좋다. 그래서 그냥 아 이것도 몸에 좋다. 그러고 막 벌컥벌컥 마신 거죠. 예전에 기분을 살려서 한번 드셔봐 주실 수 있을까요? 아 얘네들을요? 근데 이거는 마치 그런 것 같아. 그 약물 중독자가 대화를 하고 나왔는데 마리화나 코카인, 헤로인 막 이렇게 해놓고 자 이제 너의 의지를 실험할게 이런 느낌인데 바라보기만 해도 약간 볼살이 차오르는 느낌이 들어. 그때의 느낌이 한 조각에 포화지방이 11g 73% 들어있어. 당류 18g. 이것도 보면 이런 거 다 확인하고 먹으니까 지금은 그렇게 안 먹어지죠. 먹어볼까요? 먹었을 때 맛있어요. 아예 없진 않죠. 근데 많이 못 먹어요. 어떻게 이걸 이렇게 한 조각씩 아침마다 먹었는지 모르겠어. 맛있네. 어디서 샀어요? 그 동네빵집? 응. 내가 만들었던 것보다 맛있는데? 아 이거는 진짜 이런 것도 꼭 초코 있는 부분을 잘라 먹었어요. 달아. 이것도 이건 당류가 엄청 많네. 34g. 제가 보통 다이어트 안 할 때는 하루에 당류 50g 이하로 먹고 다이어트 할 때 25g 정도 생각하면서 먹거든요. 막 엄청 계산하진 않지만 이게 34g이니까 엄청 많은 거죠. 농백이니까. 달아. 달아. 너무 달아. 물 마시고 싶다 이제. 나를 가장 살찌게 했던 거. 이 둘 중인데 여기서 두고두고두고두고두고두고두고 이거! 왜냐면 이걸 가장 자주 먹었어요. 이건 정말 물처럼 먹었으니까 매일 거의 설탕물을 수혈을 한 거나 똑같죠. 계속 24시간. 근데 얘네들은 먹던 날도 있고 안 먹던 날도 있고 했는데 이건 진짜 매일. 그래서 저는 요즘에도 이런 거 가끔 먹더라도 설탕 들어있는 음료는 절대 안 사 마셔요. 그건 약간 제 철칙 같은 거가 됐어요. 지금은 왜 이렇게 많이 못 먹을까요? 그쵸. 지금 그렇게 하라 그러면 돈 주고 하라 그래도 못할 것 같은 게 살이 찔까봐 걱정돼서 안 먹는 게 아니고 진짜 입맛이 바뀌었어요. 입맛이 성형됐다고 생각할 정도로. 그래서 입맛이 바뀌니까 식습관도 바뀌고 식습관이 바뀌니까 살도 빠지고 자연스럽게 더 건강해지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입맛 성형을 하고 싶은 방송분들에게 팁? 네. 근데 단냄새가 너무 많이 올라와서 막 어지러운데 제가 옆으로 좀만 치울게요. 이 아이들을. 어우 달아. 첫 번째 그린 스무디로 내 입맛 중화시키기. 일단 저는 달고 짜고 자극적인 음식을 찾는 거는 진짜 중독이랑 똑같다고 생각해요. 이게 뇌에 어떤 자극을 주는 무언가가 계속 이 자극을 뇌가 찾게 만들어서 계속 이 음식을 먹게 만드는 거랑 똑같거든요. 제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제일 첫 번째는 뇌한테 주는 자극을 중화시키는 거예요.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내 입맛을 좀 더 덜 자극적인 것에 익숙하게 만드는 거. 근데 그거 어떻게 해요? 처음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고민되잖아요. 제가 처음 했었던 방법은 아침을 그린 스무디로 바꾼 거예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치즈케이크 한 조각씩 먹으면 제 뇌는 일어나서 제일 처음 받아들이는 자극이 이 치즈케이크 달기만큼의 자극인 거예요. 그러니까 점심, 저녁도 더 짜고 더 자극적인 거를 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아침에 딱 일어나서 제일 먼저 먹는 음식, 제일 먼저 내 몸에서 받아들이는 음식이 내 하루 동안 식이 조절을 하는 데 있어서 진짜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처음에는 이런 단 음식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너무 빡센 스무디 먹으면 오래 지속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좀 단맛이 강한 과일을 채소랑 50:50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가 먹다 보면은 이 단맛이 점점 더 나한테 강하게 느껴져요. 그러면서 채소량을 늘리고 과일량을 줄이고 이렇게 했었어요. 이런 자연의 음식에는 은은한 자연의 단맛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단맛들은 내 입맛을 원래 이제 본연의 입맛, 깨끗한 입맛으로 돌려주게 만드는 그런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린 스무디 갈기도 귀찮아. 갈고 막 설거지 하기도 힘들어 하시는 분들은 야채 주스 같은 거 사먹지 마시고, 왜냐면 그렇게 사먹는 거는 인공적으로 이거를 오래 보관하기 위해서 첨가하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런 거 말고 차라리 쌈채소를 사서 식사할 때 다 쌈을 싸먹어버려요. 쌈을 싸먹어버리는 게 진짜 효과가 많아요. 내가 제육볶음 먹는다 생각해봐요. 쌈채소랑 같이 먹으면 조금이라도 이 제육볶음의 자극적인 맛이 중화가 돼요. 그리고 내 뱃속에 들어가서도 쌈채소의 풍부한 식이섬유 때문에 지방이라던가 탄수화물 이런 것들이 덜 흡수가 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제가 다노샵 2014년에 오픈했는데 그때 제일 먼저 하고 싶었던 게 좀 질 좋은 쌈채소 들여놓는 거였어요. 그래서 쌈채소 먹는 습관을 꼭 들였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리고 여기서 하나 꼭 아셨으면 좋겠는 게 다이어트 식품, 체중 조절용 조제 식품 이런 말에 속아 넘어가시면 절대 안 돼요, 여러분. 살 빠지는 식품한테 그런 타이틀을 주는 게 아니고 필수 비타민이나 단백질이나 열량을 충족시키면 그 체중 조절용 조제 식품이라는 타이틀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 그런 제품들을 영양성분표를 잘 뜯어보잖아요? 그러면 나트륨이 굉장히 많거나 당류가 많거나 이런 식으로 다이어트 식품이에요 라고 포장은 했지만 알고 보니까 굉장히 내 입맛을 더 자극적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음식들이 많아요. 그래서 요즘에 또 유난히 소셜미디어에서 굉장히 획기적으로 포장돼서 나오는 음식들 되게 많아요. 막 저칼로리라고 해서 다이어트 식품이라고 해서 거기에 현혹되지 마시고 꼭 나트륨, 당류 체크를 하시면 좋겠어요. 그런 음식에 의지하지 않고 내 입맛을 좀 더 자연적인 음식으로 중화시키는 게 이제 첫 번째 팁이에요. 두 번째, 내가 좋아하는 음식에 조금 더 나은 배럴 버전을 만들어보기. 두 번째 팁은 첫 번째 팁이 어느 정도 익숙해진 후에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도 내가 브라우니 너무 먹고 싶고 치즈케이크 먹고 싶고 초코쿠키도 너무 먹고 싶다. 그러면 직접 만들어서 한번 먹어보는 거예요. 원래는 이거 누가 만들어준 거잖아요. 내가 만든 게 아니고 어디 공장에서 만들어가지고 온 거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 과정을 알 수 없는데 내가 이거를 직접 만들어보면서 여기에 얼마나 많은 설탕이 들어가는지 몸소, 눈과 손으로 그걸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덜 이제 설탕을 넣고 만들고 하다 보면은 이렇게 파는 것만큼 자극적이진 않지만 그래도 입맛을 성형해 나가는 과정에서 좀 딱 먹기 괜찮은 적절한 정도의 음식을 내 손으로 직접 만들 수가 있고 그런 걸 먹었을 때 욕구 같은 건 충분히 채워지거든요. 그렇게 해서 조금 더 건강한 버전으로 내가 직접 만들어 보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통밀 팬케이크나 단백질 가루 같은 걸로 브라우니를 만든다든지 오트밀로 가루내서 쿠키를 만든다든지 그런 레시피는 단호에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직접. 3번, 내 몸과 마음이 스트레스를 덜 받도록 충분히 자고 운동하기. 1, 2번에 비해서 3번이 사실 제일 어려워요. 제일 어렵고 이렇게 하라고 해도 잘 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어떤 중독이나 그래요. 내 심신이 취약할 때 내가 중독되어 있는 어떤 것에 무너지기가 되게 쉬워요. 근데 내 몸이 충분히 휴식을 했고 지치지 않아 있고 그리고 스트레스를 덜 받은 좀 탄탄한 멘탈인 상태에서는 이것들을 밀어내기도 더 쉽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식사 시간도 운동 시간도 아닌 자는 시간이에요, 자는 시간. 왜냐면 우리 하루 전체 중에서 자는 시간은 7시간, 8시간 차지하는데 운동은 30분에서 1시간 차지할까 말까? 밥 먹는 시간도 다 합쳐봤자 하루에 1시간? 뭐 이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결국 자는 시간이 바로 세워져야지 그걸 기반으로 내가 나머지 시간들을 이제 버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는 시간, 일어나는 시간 규칙적으로 만들고 그 자는 시간 안에서는 내가 좀 깊이 숙면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좀 바꿔줄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원래 먹어오던 것들을 갑자기 먹지 못하게 되면 또 이제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근데 그런 스트레스를 다시 음식으로 돌아가서 푸는 게 아니고 가벼운 운동? 얼마 전에 올라왔던 고독한 유산소 운동 같이 그렇게 재밌고 가볍게 할 수 있는 그런 운동을 통해서도 이 스트레스가 풀려요. 물리적으로 내 몸에 주는 스트레스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시키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운동,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충분한 잠, 이 두 가지를 꼭 해보시면 좋겠어요. 어렵겠지만. 여러분들 오늘부터 저랑 약속 하나만 했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딱 일주일 동안 참아보는 거예요. 나 자신을 위해서 끊고 싶지만 자꾸 찾아가게 되는 그런 나쁜 남자 같은 음식들 하나쯤은 다 있죠. 그거를 하나 생각해보시고 요거를 일주일 동안 안 먹어보기를 해보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무조건 참아라가 아니고 이런 것들을 먹지 않아도 건강한 음식을 내가 자발적으로 원하게 되는 그런 입맛을 만들어보기. 하루 참고 하루 먹고 하루 참고 하루 먹고 이러면 소용이 없어요. 한 일주일 정도는 과감하게 이 음식들이랑 멀어지고 나서 이 음식을 다시 먹어봤을 때는 이 음식 이렇게 달았어? 이런 걸 내가 매일 먹고 살았단 말이야? 이렇게 개안을 하는 순간이 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얘기했던 그린 스무디 또는 삼채소 아니면 내가 직접 만들어 먹는 배럴 버전 그리고 충분한 잠과 운동을 통해서 딱 일주일 동안만 멀어져 보는 연습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들 실천해 나가다 보면 여러분들이 애써 억지로 힘들게 참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내 입맛이 성형이 되고 건강한 음식을 찾고 더 좋아하게 될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아까 추천한 운동 있죠? 조용한 유산소는 여기. 네, 여기래요. 좋아요, 댓글, 구독. 안녕!